다이어트 약이라고 했을 때 한 번쯤 들어봤을 그것들. 다이어트 약, 다이어트 보조제를 고PD가 총 정리해드립니다. 이 바글바글한 것들을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보겠습니다. 바로 의약품과 다이어트 보조제. 이 하나하나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체중 감량을 위해 조절해야 하는 요인들, 그러니까 이 물질이 작용하는 효능의 종류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욕과 식탐. 그냥 늘 배가 고픈 겁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난 먹어야겠어. 이런 걸 조절하고 싶은 거죠. 다음, 이 소화. 위의 입장에서는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었으면 좋을 거고, 또 장의 입장에서는 흡수를 덜하고 빨리 배출시켰으면 좋을 테고요. 다음, 에너지 대사. 몸의 에너지를 활활 태워서 지방 축적이 덜 되면 좋은 거죠. 아까 그 수많은 물질들이 이런 기능에 영향을 주는데요. 어떻게 다이어트에 영향을 주는지 잘 생각하면서 따라오세요. 식욕 억제제들인데요. 기존에 가장 많이 쓰여온 약물이 바로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입니다. 지금 현재 나비 모양 약으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죠. 지금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니까 어떻게 작용하겠어요? 가슴이 뛰고 잠이 안 온다. 그런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약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효과가 확실하고 단기적으로 짧게 작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덜 하나 자주 먹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오래 쓰면 이제 의존성 같은 거는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약물들의 문제는 장기 복용을 금기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4주 이내만 쓰라는 식약청 권고사항인데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비만은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고 특히 식욕, 식탐은 꾸준히 조절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장기 복용이 가능한 약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벨빅인데요. 이 약은 2년간 하루 2알씩 끊지 않고 혈압약, 당뇨약 복용하면서 복용 가능하다는 것들이 있고 단점 중에 하나는 비싸다.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처음에는 굉장히 순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최신 비만약 트렌드는 로우 도즈 컴비네이션. Low dose combination. 뜻 그대로 적은 양으로 여러 약을 혼합해서 쓴다는 의미인데 양을 줄여서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는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콘드라브. 이 날트렉손과 부프루피온을 함께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자극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두 번째 머릿속에 기억된 식탐 행동을 억제해서 그런 더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콘트라브라고 볼 수 있는데 콘트라브는 벨빅에 비해서는 약가도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런데 약간 부작용 중에 하나가 구역이나 구토, 약간 속이 미식거리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다는 어떤 부작용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콤비네이션 약물 큐시미아가 있습니다. 큐시미아는 이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의 혼합 제제인데요. 현재 비만약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 비만학회에서 박은정 교수가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정확한 기전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식욕과 식탐을 억제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켜서 체중 감량 효과가 현재 비만약 중 가장 탁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싹센다입니다.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싹센다가 큐시미아 다음으로 체지방 감량 효과가 높은 비만약인데요. 요새 정말 핫하죠. 주사 형태로 되어 있고 배나 팔, 허벅지에 스스로 주사를 놓는 방식입니다. 이 싹센다는 작용의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신경계, 위, 췌장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요. 신경계에는 포만감을 느끼도록 유도하고 또 위에는 소화 운동을 지연시켜서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게 해주고 췌장에 작용해서 포도당이 지방세포로 전환되는 걸 막아줍니다. 자, 아까까지는 전문 의약품이고요. 지금 이 세 가지 약물은 일반 의약품입니다. 약국에서도 그냥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제니카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지방 흡수 억제제입니다. 그야말로 지방 흡수를 이제 억제시켜 주는 건데 그 박민수 원장님은 회식이 많은 직업군에게 이 제니카를 쓰는 걸 추천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지방변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길 바랍니다. 다음은 에이온과 알룬정입니다. 이게 알긴산 성분이 들어있는 약인데요. 수분을 끌어당겨서 위에서 뿔게 되고 이걸로 포만감을 주는 약물이죠. 다음은 얘네들, 바로 다이어트 보조제. 정확히 말하면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사실 훨씬 많은데 이제 검색된 것들 중에 좀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만 좀 골라봤어요. 이제 얘네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인터넷 쇼핑으로 살 수 있는데 자 한번 제가 이 검색창에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또 여름이라고 또 이제 상품들이 바글바글 나오죠. 자 하나를 클릭해서 보면 이 뭐에 좋다 어쩌고저쩌고 막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요란한 광고 속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찾아야 하는 건 바로 주요 성분입니다. 여기는 포스콜린, 여기는 마테 추출물, 여기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원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들 모두 다 식약청에서 인정한 개별 인정 원료는 맞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인증을 거친 또 고시형 기능성 원료가 따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추가 검증을 한 고시형 기능성 성분을 한번 볼게요. 공행 리놀레산, 키토산,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녹차 추출물, 차전자피, 곤약 이렇게 여섯 가지가 고시형 기능성 원료인데요. 그럼 이 고시형 원료, 그럼 얘네들을 쓴 제품이면 믿고 사 먹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 끄지 마세요. 다시 돌아가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는 바로 효능의 차이입니다. 고시형 원료 여섯 가지에 대한 기능성 설명인데요. 설명을 보면 체지방 감소 효과가 아닙니다. 바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줌 또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좀 뭔가 표현이 애매하죠. 도움을 줌이라고 표현한 건 그나마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더 입증이 됐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이걸 등급으로 표시했는데 도움을 줌이라고 표시한 성분을 생리활성 1등급이라고 표시했었습니다. 현재 등급 제도는 이제 없어졌고요. 이렇게 도움을 줌으로 유일하게 평가받은 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조제를 광고만 보고 굳이 비싼 가격에 사야 할까요? 자 일단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네. 사실은 식품이나 보조제의 급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약으로 약도, 네. 약으로 등급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약으로 등급이 올라오지 않았느냐? 네. 효과가 약으로 쓸 정도로 뚜렷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격이 아주 저렴하다 그러면 뭐 그러면 그냥 뭐 밑자 본전이라는 네. 생각에 먹어볼 수 있지만 속는 셈 치고 하면 사본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네. 이게 효과도 뚜렷하지가 않은데 가격이 일반 약보다 비싸? 아 이거는 아니죠. 그쵸. 저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연구 개발비가 들어간 약보다는 사실은 가격이 저렴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의약품은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박민수 원장님이 7대 3 다이어트를 얘기했는데요. 이건 바로 나의 의지와 다이어트 약의 비율을 말합니다. 다이어트 시작한 초기에는 약의 힘이 7, 또 나의 의지가 3. 또 그렇게 시작해서 점점 나의 의지를 7, 그리고 약의 힘을 3으로 조정해 가는 겁니다. 다이어트 약이든 보조제든 다이어트라는 산을 등반할 때 뒤에서 살짝 밀어주는 조력자일 뿐이지 결국은 내 두 다리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체질에 맞게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끝!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아니 편집에서 쓸게. 됐어 이 정도 됐어. 이 정도 됐어.